동래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총 582세대고요 그리고 2018년 5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84E타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아파트는 582세대 전부 다 84단일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A부터 E까지 총 5개 타입이 있고요. 그 중에 E타입입니다. 지금 들어오면요 이렇게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 집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쪽에는 신발장, 그리고 여기에는 선반을 이렇게 뒀네요. 그리고 여기 거울을 설치했고요. 여기 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상당히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구조와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욕실이 나오고요. 욕실도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 있죠. 그리고 뒤쪽에 여기는 간살 중문 도어를 해놓았네요. 이게 뭐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스무스하게 열고 닫히면서 예, 괜찮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방이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네요. 3베이라서 여기 첫 번째 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붙박이장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자, 거실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위쪽에 조명 공사 그리고 실링팬 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앞쪽으로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남서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보시면은 세미산의 봉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지 부분을 한번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삼정 그린코어 동래 포레스트는요 제일 돋보이는 입지가 일단 달북초등학교 초포마라는 거죠. 달북초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달북초뿐만 아니고 온천중학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동시에 한자리에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직동 라인 중에서도요 이제 사직 롯데가 있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사직 KCC나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가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도 선호되는 것은 사직 롯데 있는 쪽 아래쪽에 완전 평지 지형에 있는 입지가 가장 선호되고, 또 부산에서도 1급지라고 할 만큼 시세를 리딩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쪽은 좀 약간 언덕을 끼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인기가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군을 많이 갖췄기 때문이죠. 사직고, 사직여고, 동인고 등의 학군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인기가 꽤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단지 내부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화신동형 아파트 같은 이웃 단지들도 보이네요. 저 멀리에 보면은 철거를 한 후에 땅 작업을 해놓은 곳도 보이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사직 1-6 구역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예정되어 있고요. 곧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직 1-5 구역도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재건축을 해서 SK 에코플랜트의 브랜드로 또 재탄생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입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하늘채 리센티아가 들어왔었죠.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포함해서 이제 신축 브랜드 대단지 주거 라인을 또 이쪽 방면으로 이루게 되겠네요. 네, 일단 집을 계속 한 번 더 보고 또 시세나 아니면 입지에 대해서 또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동래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또 많은 분들이 4억 중반대의 이 가성비 아파트로도 많이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직동 라인하고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직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동래구 온천동이긴 합니다. 근데 사직동 라인하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요 비슷한 입지 환경을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주방 부분까지 왔는데 주방에는 이렇게 창이 있네요. 맞통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주방폭이 좀 작아요. 주방폭이 작은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여기 싱크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좁을 뿐이지 이제 앞쪽에 식탁 놓을 공간은 또 이렇게 여유롭게 나온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인용 식탁을 놓아뒀는데 6인용까지도 놓아둬도 될 만큼 여기 공간은 되게 여유롭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이제 앞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2018년식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신축 혹은 또 준신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서 또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이 또 실수요들은요 이런 세탁기 놓을 공간이 좀 여유로운가 이런 것도 많이 보시거든요. 아, 뭐 우리 무슨 세탁기인데요, 거기 폭이 어떤가요, 뭐 건조기도 같이 들어갈까요, 이런 거 또 궁금해하시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탁기를요 이렇게 트윈 워시타워로 해서 이 한 개가 딱 최신형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공간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저 뒤쪽에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시타워를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창을 개폐시키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이런 한계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을 진짜 열고 닫고 이렇게 좀 창을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는 세탁기밖에 못 놓을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 선반이 있고요. 네, 이렇게 세탁실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주방에서 거실 방향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네, 거실 공간도 뭐 꽤나 크기가 여유롭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3배이기 때문에 이쪽에 방 하나 그리고 이쪽에 방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 뒤쪽 방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뒤쪽 방이 이제 주로 자녀방으로 많이 활용하죠. 특히 이쪽은 이제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 방, 공부방으로도 하나 줘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북쪽에 있는 방을 공부방으로, 책상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면요, 지금 저 너머로 금정산까지도 보이는데 아까 제가 이 아파트가 달북초등학교 초품화라는 점이 가장 돋보이는 입지요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입지요건을 찾자면 바로 숲세권입니다. 이게 산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아침 이른 시간에 여기 왔는데 뭐 진짜 무슨 펜션에 와 있는 듯한, 아침에 그 숲속에서 나온 새벽 공기가 마셔지더라고요. 엄청 공기가 좋았고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진짜 나무가 손에 닿을 듯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가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온천공원으로 나중에 개발이 된대요. 이쪽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나중에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획도는 다 나와 있던데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큰 부산시민공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로 개발이 되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도서관도 같이 지어져 가지고요, 향후에 이게 개발될 경우에는 도서관과 공원을 품은 그런 입지요건을 갖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 공원까지 품었기 때문에 입지적 장점이 플러스 되겠네요. 근데 그 소식이요,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2020년도부터 나와 가지고 2022년에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024년이잖아요 그만큼 계획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계획대로 일정이 딱딱딱 맞춰서 가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될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수록, 방금 전에 사직 1-5구역, 1-6구역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축 아파트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정주하는 인구수가 계속 많아질수록 그런 개발 압력은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발에 박차가 더 가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진짜 훤하네요. 지금 보니까 미남로타리까지 해가 가지고 저 앞에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그 너머로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까지도 훤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뒤쪽 방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앞쪽에 가서 안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이쪽 앞으로 해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침대를 하나 이렇게 놓아뒀는데도 안방이 매우 큼을 볼 수가 있죠. 안방 크기가 꽤나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해서 이제 붙박이장하고 드레스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이거든요. 이불장 같은 걸로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조그마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분 개인 짐 때문에 아래쪽은 찍지 않을 건데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정도의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뭐 드레스룸이라기보다 한 옷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켜보면 자, 이제 여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깔끔하게 또 인테리어를 해놓으셔가지고 2018년 초기 입주할 때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크한 색상의 타일과 간접조명이 어우러져가지고 호텔 느낌 나는 그런 욕실을 세팅을 해두셨네요. 너무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동래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84E 타입 내부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여기에 정말 실수요가 많더라고요. 이제 뭐 호객노노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학군을 갖춘, 그리고 부산 내륙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가격까지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가격이요,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옛날에 2021년 9월 달에 6억 6,500만 원까지 일단 거래가 됐었습니다. 불장 때 6억 6,500만 원까지.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한때 투자 수요가 여기 이 아파트에 붙어가지고 또 매물이 막 소진돼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24년 9월에 4억 6,95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저층이고요. 뭐 거의 한 4억 중반대 정도로, 중후반대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요, 이제 매물은 4억 2천부터 5억 3천까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4억 2천이 이제 1층 매물이고요. 그리고 5억 3천짜리는 84B 타입인데 꽤 고층에 나름 확 트인 조망을 가진 그런 로얄 세대인가 봐요. 아무튼 옛날에 2015년도에 분양할 때 그 당시에 84타입이 한 3억 초반대 정도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뭐 분양가에서 곱하기 2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 정도 가격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은 이제 미남역
3호선, 4호선 환승역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보권으로 도보 10분 정도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걸어보면 완전 평지는 아닙니다. 경사를 끼고 있는데요. 그 경사면이 은근히 또 걸어보면 그렇게 급한 경사는 아니라서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적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이 아파트는 이제 헬스장하고 작은 도서관이 커뮤니티로 있다고 하네요. 커뮤니티 시설이 요즘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은 단점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헬스장이 최근에 또뭐 리뉴얼 신설돼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만족도가 꽤나 높으신가 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어 가지고 젊은 분들, 아이들 있는 가정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액티브하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많이 돈다고 하고요. 단지 정문 바로 앞에 뭐 46번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8번 같은 게또 다녀 가지고 버스하고 연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으로 도보권으로 위치한 인프라가 또 조금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긴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가 또 입주하면서 그 신축 아파트에 단지 내 상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약했던 인프라를 조금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사직 1-6구역 재개발이 또 진행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동래구 생활권, 그리고 사직동 학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서 나름 가성비 아파트를 찾으셨던 분들께는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